안녕하세요. 조국성 박사TV입니다. 오늘은 그 아침 저녁으로 창문 틈으로 이렇게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네요. 9월은 부는 바람 떨어지는 낙엽에도 귀 기울이며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달이 바로 9월이죠. 곧 추석이고 참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만한 도시 아닙니까? 저도 오늘은 여수를 지나 그 전남, 광주, 그 다음에 대전을 거쳐서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들 이렇게 스파키퍼 강의하러 갑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를 보면은 한 78억 한 7,496만 명이더라고 보니까요. 그 중에 약 한 3분의 1은 지금도 이렇게 그 1달러를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집, 큰 차, 그 다음에 거의 막 비만에 음식을 너무 잘 먹어서 그러죠. 잘 드시고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참 가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1달러를 그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국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내시고요. 추석인데도 지금 벼가 지금 익어가고 있고 감도 익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지금 익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요즘에는 강의가 없어서 그 유튜브를 제가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도 못하는 놈이 또 왜 노래를 하냐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웃겨 죽겠다고 그냥 뭐 미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언제 하냐 또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화요일 날 유튜브 방송을 그 실방을 합니다. 제가 개국이다 그러니까 뭐 축하의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렇게 그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오네요. 전국에서 그 15초 이내로 찍어주시면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적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반나절이잖아요. 반나절.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묻고 참 좋은 점이 많네요. 또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도지사, 뭐 시장, 군수, 시도의원들 선거가 있습니다. 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참 힘들겠어요. 저같이 차라리 그냥 무소속이면은 그냥 다 찍어주면 되는데 걱정이 많겠어요. 저도 선거를 많이 이렇게 도와줘 봤는데요. 넥타이 부대들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속지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늘 바뀝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오실 분들은 그 역전 지휘꾼들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안고 가야 됩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은 끝까지 마음 먹고 도와주잖아요. 넥타이 예쁜 넥타이 차고 다니신 분들은요 조석지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날씨처럼 바뀌어요. 오늘 날씨도 지금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리더니 갑자기 햇빛이 쬐입니다. 저는 호랑이 장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9월이니까 시작의 반이니까 거의 다 지나갔고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02년 내년에는 코로나 전국이 끝나겠죠? 제가 볼 때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Aptitude 그러죠. 가끔 영어로 쓰는데 미안합니다. Aptitude. 변화에 적응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주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들은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대중음악 치유협회 광주 전남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가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노는 방법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나머지 뭐 요일은 제 마음대로 뭐 한 의사를 불러서 또 한의학에 관한 지식
또 치과 의사를 또 이렇게 초청해서 또 치과에 관한 지식, 약학 등등 뭐 정치인들 뭐 재밌게 이렇게 방송하고 뭐 쓴소리 단소리 하면서 그 제가 여수 사람입니다. 여수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손가락총 맞고 죽으니까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백여수라 합니다. 백여수. 할 말을 하면서 그 따따붙다 그 조국선 박사 TV에 오셔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 그 첫 방송을 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연습 방송을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태권도 하시는 분도 발차기에서 보내주시고 뭐 개그맨 뭐 우리 정기영 회장도 보내주고 또 뭐 교수님들 뭐 일반 뭐 제 고향 친구들 교장들도 보내주고 그래요. 잘 봐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도 밖에는 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비시죠, 단비. 운전을 천천히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